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까지 펼쳐지는 크라운네트 LPBA 챔피언십 2024 한가위 대회입니다. 김가영 선수와 김보미 선수의 16강전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웰컴 저축은행 톱 랭킹 전체 경기 중 최고 에버리지를 기록한 선수가 가져갈 수 있는 특별 상입니다. 역시나 이 PPQ 라운드에서 하야시 선수가 2.273 에버리지를 기록을 하면서 여전히 1위고요. 아직까지 이 에버리지를 깨는 선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가영 선수가 이제 3세트도 가져가면서 2대1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JB스코어 상금 랭킹, PBA, LPBA 전체 대회에서 최고 누적 상금을 획득한 선수가 가져갈 수 있는 특별 상인데요. PBA, LPBA 동일하게 상금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김가영 선수가 지금 JB스코어 상금 랭킹 세 번째 계단을 밟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좀 주요 숫자가 있다면 저는 8이라는 8. 생각이 들거든요. 행운의 8. 예. 뭐 행운의 8일 수도 있고 뭐 또 패배를 하게 되면 또 악연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김가영 선수가 1세트 때 8대1로 앞서가다가 역전을 당했잖아요. 아, 네네. 그러기도 했고 이번 경기들 1세트, 2세트, 3세트 보면 전부 다 8이닝에 지금 끝났거든요. 아, 경기력이 그러면 상당히 좋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일단 4세트 김보미 선수 공격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앞돌리기. 야, 좋습니다. 득점. 아, 제가 봤던 3, 4, 8 포메이션에서 가장 깨끗하게 맞추는 초구를 봤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처럼 앞공 위에 원쿠션으로 날카롭게 찔러 들어가는 모양의 내공이 형성이 돼야 돼요. 네. 자, 그게 아니고 원쿠션 이후에 힘이 생기게 되면 내공이 짧게 빠지거든요.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자, 얇은 두께를 활용해서 뒤돌리기인데요. 김보미 연속 득점. 좋아요. 가져갑니다. 자, 이제 16강전 오전 3 선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4세트까지 11점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이번 4세트를 김보미 선수가 가져가게 되면 5세트는 두 선수 모두 다 9점을 두고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아, 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지옥의 승부치기가 그쵸. 사라지고 이제 5세트 9점을 두고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사실 뭐 9점도 3점. 짧긴 합니다만 그렇죠. 예. 9점도 지옥의 9점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지옥의 승부치기보다는 훨씬 더 선수들이 예.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덜 지옥. 덜 지옥. 예. 덜 지옥 괜찮네요. 네. 아, 지금 옆돌리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 회전을 충분히 주고 시원하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짧을 수밖에 없는 것을 회전을 잘 억제를 하고 굴리는 스트로크로 길게 만들어서 성공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닝 현재 3득점. 아직 김보미 선수의 첫 이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길어 보이는데요. 자, 뒤돌리기. 투쿠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런 공에서 미스가 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내공으로 앞공을 끌겠다라는 이미지보다는 원쿠션까지 가겠다라는 이미지가 많다 보니까 끌림이 살짝씩 덜해요. 아. 그래서 이게 시선 처리나 내가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끌림이 양이 결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쓰리 쿠션을 너무 멀리 봐서 미스하는 경우 중에 하나죠. 자, 세트 스코어 2대1 앞서가고 있는 김가영 선수 4세트 첫 이닝 공격입니다. 빅쳐치 대전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 와. 끌어서 옆돌리기. 자, 방향 키스 빠지면서 들어갑니다. 감각적인 득점 김가영입니다. 아, 이건 이번 공은 야, 김가영 선수만 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와, 진짜 이 당구 테이블에 지금 그림을 와. 그려내는 김가영 선수네요. 아, 김화백. 와. 아, 진짜 김화백이었습니다. 김가영. 진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내려갔네요. 네. 야, 아직도 지금 여운이 남는 김가영 선수의 그리고 2점짜리 원뱅크 걸어치기까지 예. 감각적인 득점 이후에 지금 뱅크샷 득점까지 단번에 동점까지 만들어내는 김가영입니다. 아, 이건 승리 공식이거든요. 와,
감각적으로 시원한 공으로 멋지게 득점을 하고 내 어깨도 풀고 관중의 환호성도 받으면서 2점짜리 공까지 쳐냈다. 아, 지금 김보현 선수 초구에 3점을 치면서 사실은 약간 숨은이 오고 있었거든요. 네네. 참으로 확 뛰었네요. 아, 김보미 선수를 더 심리적으로 압박하게 만드는 김가영입니다. 뱅크샷 갑니다. 아, 노란 공이 안 걸립니다. 동점 만들고 돌아가는 김가영입니다. 아, 조금 전에 옆돌리기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이 PBA에서 이제 명장면을 계속 만들잖아요. 그쵸. 아, 100%입니다. LPB의 명장면. 100%죠. 네. 김보미 선수도 원뱅크 걸어치기를 선택을 할 거고요. 네. 자, 원뱅크 걸어치기 짧게도 가능하고요. 조금 더 탄력적으로 혹은 당점을 좀 내려서 3쿠션으로 직접도 가능하죠. 직접 갔어요. 원뱅크 걸어치기 성공합니다. 정확하게 맞춰내네요. 네. 자, 다시 리드를 가져가는 김보미 선수입니다. 점수 5대 3. 딱 끌림에 필요한 요소만 가지고 간결하게 해냈네요. 그러고 나서 받은 공은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멀리 있는 공, 자, 3, 4, 8의 배치와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요. 비슷하게 앞돌리기 포쿠션을 치는데 더 멀죠. 앞돌리기 포쿠션으로 들어가고요. 네. 자, 김보미 선수도 끝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우, 잘 쳤어요. 이걸 풀어냅니다. 한 점 더 추가하는 김보미입니다. 스코어는 6대 3. 거의 난이도가 최상에 있는 기본공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깨끗하게 쳐냈습니다. 네. 자, 다시 세 걸음 달아나고 있는 김보미 선수고요. 석점차. 당점을 살짝 조절을 하면서 앞돌기 포쿠션 길게 보고 있죠. 브릿지 거리를 길게 잡았는데요. 지금 앞공에 너무 내공이 미끄러지면서 맞았어요. 약간 부딪힘이 생기면서 짧게 형성됐죠. 일단 석점 올려놓는 김보미 선수고요. 첫 이닝 김보미가 3점으로 출발을 했고 김가영도 3점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그리고 김보미 선수가 다시 3점으로 도망을 갔네요. 네. 그럼 다시 김가영 선수가 3점으로 붙여야죠. 자, 김가영 선수의 두 번째 이닝 공격입니다. 뒤돌리기 코스 좋습니다. 득점. 자, 한 점 추가하는 김가영. 점수는 6대 4. 자, 천천히 지금 이 공의 배치들을 눈에 담고 있습니다. 네, 공이 조금 까다롭게 썼죠. 지금 뒤돌리기를 치기에도 너무 끌어야 되는 상황이고. 야, 비껴치기도 쳤었고 결국은 세워치기고 되돌아오기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되돌아오기를 보네요. 그러네요. 아하, 또 자, 이까지 봐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안 맞았습니다. 라인은 정확하게 득점 라인으로 갔어요. 네. 확실히 이런 거 보면 공은 둥글구나 네,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야, 노란 볼 찾아가서 바로 옆에 지금 서 있습니다. 키스가 나오는군요. 김보미 4세트 첫 공타가 나옵니다. 김보미 선수가 예비 스트로크를 몇 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체로 뭐 예비 스트로크를 조금만 하고 빨리 치는 공들도 좋은데요. 아마 좀 나눠서 예비 스트로크를 몇 번 하는 게 좋은 공들도 존재하니까 아마 그런 공들도 따로 연습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경기력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세트 때도 김보미 선수의 그 득점 패턴을 보면 이 본인이 득점을 만들어냈을 때 그 템포와 리듬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죠. 예. 아, 결국 맞네요. 아, 행운의 득점이 나오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야, 키스가 날 때마다 득점이 될 듯 될 듯 되지 않았었는데요. 야, 결국은 백어택으로. 예. 지나간 공을 뒤에서 백어택을 하더니 딱 들어가네요. 네. 방금 전에는 아슬아슬하게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기어코 행운의 득점이 나옵니다. 한 점 추가하면서 한 점 차가 됩니다. 아 그러면서 왼손이긴 하지만 좋은 공이 섰어요. 자 왼손 뒤돌리기. 저 뭐 빠질 리가 없죠. 득점. 아 김보미 선수에게는 좀 뼈 아픈 행운의 득점이었는데요. 네. 아 이게 또 그 행운의 득점을 하면서 단타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아 이게 또 2점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자 연속 2득점 기록하면서 스코어는 6대 6. 동점이 됐습니다. 자, 노란 공 왼쪽 옆돌리기를 겨냥을 할 테죠. 자 이게 공이 멀고 내 공이 지금 쿠션에 가까이 있잖아요. 힘이 조금만 잘못 들어가면은 약간 눌리면서 길게 빠지기 쉽습니다. 간단하게 처리해야 돼요. 자 오늘 꽤 까다로운 옆돌리기 배치를 잘 풀어내고 있는 김가영 선수인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풀어내고 있습니다. 역전 성공합니다. 아, 좀 슬프죠. 예. 자, 점수는 7대 6이 됩니다. 아, 무리하지 않고 간결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4세트의 리드 그 주도권은 김가영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앞돌리기 4쿠션도 있지만 확실하게 3쿠션으로 공격을 하겠죠. 앞돌리기 짧은 코스인데 이번엔 키스가 이 배열을 흐트려 놓습니다. 석점 추가하는 김가영입니다. 아직까지 4세트에서는 김가영 선수가 공타가 없고요. 지금 빗겨치기 더블 형태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파란 공을 스쳐 지나가면 득점이 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너무 넉넉하게 들어갈 경우에는 득점되기는 어렵습니다. 아, 원뱅크 넣어치기를 넣어치기. 아, 좋아요. 성공합니다. 아, 원뱅크 넣어치기 키스 빼기가 쉽지 않았었는데요. 완벽하게 네. 키스를 제거하면서 득점을 해냈습니다. 자, 다시 리드를 가져오는 김보미 선수입니다. 스코어는 8대 7이 됩니다. 야, 아주 깔끔하게 성공을 시키는 김보미 선수였고요. 4이닝 만에 8대 7 난타전이 되는데요. 네. 자, 파란 공 뒤돌리기 길게 직접 호구 포쿠션을 보겠죠. 조금 탄력을 주면서 자 키스를 빼내고요. 자, 아, 좋아요. 뒤돌리기 코스 좋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키스를 달고 다닐 수 있는 뒤돌리기였었는데 아주 먼 거리로 완벽하게 빼냈습니다. 이번 뒤돌리기 매치도 해결을 해내는 김보미 선수고요. 자신이 원하는 흐름과 분위기를 차츰차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 개 포인트를 정립해놓고 스코어는 9대 7, 두 점 남아있습니다. 김보미. 하얀 공을 코너 쪽으로 두껍게 키스를 빼내고요. 내 공을 진행하지 못하게 스핀샷으로 가죠. 자 뒤돌리기. 자, 회전. 살아있습니다. 득점 또 한 번 가져가는 김보미입니다. 스코어 10대 7. 세트 포인트를 남겨두는 김보미입니다. 아 대단한데요. 예. 야 다시 한 번 지금 기지개를 켜고 있는 김보미 선수거든요. 자. 이번 마지막 한 점 풀어내면 세트 스코어 2대 2
5세트로 갈 수 있는 김보미입니다.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파란 공을 선택해서 아 타임아웃 썼네요. 예. 어 타임아웃이 없나 봐. 아 있어요, 있어요. 예. 안 썼습니다. 자, 파란 공을 선택을 해서 더블 쿠션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세 번째 쿠션이 너무 하얀 공과 가깝기 때문에 횡단 혹은 파란 공 옆돌리기 대회전 더블 형태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어떤 공을 선택을 할지 한번 봐야죠. 어떤 공을 선택을 할까요? 자, 일단 파란 공을 바라보고 엎드렸습니다. 자, 파란 공 횡단으로 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가장 자신 있는 스트로크 중 하나인데요. 장장. 아, 조금 느린데요. 과연 단. 안 맞았습니다. 아, 조금만 더 시원하게 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에요. 예. 아, 장장장. 단. 야, 조금의 속도로 가미를 해서 쿠션에서 반발력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했으면 조금 덜 내려갈 수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조금은 부드럽게 진행이 되면서 살짝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야, 일단 세트 포인트 그 마지막 한 점을 남겨두고 돌아가는 김보미 선수고요. 옆돌리기 짧은 것 같은데요. 아, 짧았어요, 김가영. 야. 그리고 4세트 첫 공타가 나오는군요. 아, 이 공은 충분히 맞출 수 있었는데요. 자리로 돌아가서 눈을 감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도 하고 그쵸. 또 눈을 뜬 채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도 하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시원하게 짧게 들어가죠. 비교치기. 아, 빠질 데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득점 가져갑니다. 김보미. 자, 마지막 한 점. 11점에 도달하는 김보미 선수입니다. 아, 무척 잘 쳤죠. 지금 김가영 선수의 파죽지세 같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서 다득점으로 아, 아주 대단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김가영 선수에게 지금 세트스코어 역전을 내주면서 사실 위축되고 뭔가 더 불안해할 법한데 참 담담하게 경기를 잘 풀어나가네요. 자, 4세트는 11대 7의 스코어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세트 스코어는 2대 2가 됐습니다. 5세트로 향하게 되는 김가영과 김보미인데요. 과연 어떤 경기가 나오게 될까요? 저희는 마지막 5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